여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네, 수고 많습니다. 네. 자, 어떤 일보일까요? 하츠. 하츠. 네. 오, 정말 오랜만에 상담하네요. 자,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? 매수가는 만 원입니다. 만 원이요? 네. 비중은요? 비중은 10%입니다. 비중은 10%요? 자. 네, 전문가님 추가 매수하고. 네. 추가 매수 해도 되는지. 제가 보니까 실적하고 이런 건 괜찮더라고. 근데 너무 안 가거든요, 얘가 얘. 네. 그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자리에서 해야 할지 전문가님한테 한 의논 드려봅니다. 자, 하츠가 어떤 회사인가요?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? 아니 우리가 집 짓고 할 때 후드잖아요. 레인지 후드, 그렇죠? 네. 네, 네. 그러면 이 레인지 후드라는 건 이제 집에 들어가는 이제 레인지 후드를 얘기해요. 네. 그러면 이게 이 하츠라는 회사는 어떤 이제 그 업황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? 건설이겠죠, 그죠? 네, 건설이죠. 예. 맞아요. 건설 경기하고 예, 많이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. 자, 네. 그래서 하츠는 예전에 2020년도, 2011년도 건설 경기가 붐이었을 때 그때 네.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건설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가격이 네. 떨어진 거예요. 지금까지 온 네.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 이제 만 원의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이건 사실 위쪽으로 보이지 않는 가격이에요. 너무나 높죠.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탈출이 어려운 가격인 건 맞아요. 네.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. 그죠? 네. 네. 근데 일단 이 기업이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가 갑자기 쓰기 시작했습니다. 거래가 쓰고 네. 곳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의 거래를 보니까 거래 대금이 한 16억 정도가 되고요. 거래량이 전만 10만, 30만 주 정도가 되네요. 아직까지 거래가 조금 많이 부족하긴 해요. 왜냐하면 네.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1평균으로 20만 주 이상 거래량은 그리고 거래대금은 20억 이상 정도가 돼야 우리가 매매하기 적절한 거래량, 거래대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미치지 못했던 거죠, 그동안. 자,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여부는요. 이제는 앞으로의 그 건설 경기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으세요? 아니면 안 좋아질 것 같으세요? 좀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긴 하죠. 그죠? 네. 네.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하네요. 자, 그러면 네, 하츠는 제가 볼 때도 네.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네. 괜찮은 시기가 온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네. 다만 이제 거래가 조금 더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네. 단타 물량들만 들어왔다 빠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최근에 시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쪽으로 이제 빨라지는 거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. 하지만 관심은 받았다라는 거죠. 최근에 네. 보면은 이제 하츠도 그렇지만 이 레인지우드라는 건 이제 그 신축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. 리모델링에도 많이 들어갑니다. 그죠? 네, 네, 네. 최근에 보시면 가구업체라든지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네. 지금 보면 이제 뭐 부동산 가격도 거래 가격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들도 좀 들려오잖아요. 지금 네. 제가 보는 가격은 하츠는 이왕이면 네. 좀 싸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. 그래서 네. 제가 보는 가격은 5,200원 아래입니다. 자, 5,200원 네. 아래로 눌러준다면 추가 매수는 네. 가능하다라는 거고요. 한 번에 다 살 필요 없어요. 추가 매수 10% 정도를 생각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. 5,200원 아래에서 5% 정도만 한번 매수를 하시고 혹시나 네.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5,000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네. 나머지 5%를 더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은 첫 번째는 5,200원 아래로 그러니까 만약에 네. 조금 더 흔들린다 그러면 5,000원 아래에서 한 번 더 5%씩 그렇게 추가 매수하시고 단가 낮아지면 나중에 일단 이걸 한 번 더 중간 점검을 좀 받으셔야 돼요. 제가 보는 가격은 7,500원입니다. 7,500원까지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.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.